자, 다음 경기는 하늘 내린 인재와 경희대의 경기입니다. 자, 두 팀의 경기 상당히 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학팀과 그리고 3x3 무대에서 정말 최강자로 꼽히는 네. 하늘 내린 인재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희대는 뭐 웬만한 농구 팬들 다 아시겠지만 뭐 대학 농구에서 뭐 상당한 기간 뭐 강자로 자리매김 해왔고 네. 한데 그 뭐 이번 뭐 3대3 농구 이번에 뭐 총천에서 열린 지금 KX워 대회에 참가를 해줘서 상당히 뭐 반갑습니다. 반갑고 지금 보면은 선수 구성을 보면은 지금 뭐 이게 경희대학 선수들은 뭐 고학년 같지는 않고 뭐 저학년 같습니다. 뭐 반대로 해서 지금 하늘 내린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뭐 3대3에서 이겼던 최강자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상당히 경희대학교의 어려운 게임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하지만 또 어떤 패기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경기 경희대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장종호 2점 슛. 자신감 있게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자, 하도현의 리바드 이후에 김민섭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네. 뭐 경희대학교는 뭐 다른 것보다는 대학생 특유의 패기로 한번 또 선배들 한번 또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민섭이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자, 라인 근처에서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고 공격권을 경희대가 가져갑니다. 자, 외곽으로 빼준 뒤 안쪽을 파고듭니다. 빙글 돌면서 지금 김민섭 선수가 점프도 많이 뛴 것 같진 않은데요. 블락슛에 막히는 모습. 네, 상대방의 움직이는 지금 방향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바로 저런 것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박민수 안 들어갑니다. 하도현 그리고 김민섭. 김민섭 골 밑 재차 시도하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자, 1대0 한 점 차. 그리고 오늘 하늘 내린 인재 강덕원 선수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덕원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백민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박민수가 파고듭니다. 노루 패스 그리고 하도현. 네, 거의 덩크에 가깝게 네.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두 팀의 경기 상당히 템포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경희대 선수들의 표정이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뭐 최선을 다해서 네. 부딪히는 모습이 네, 보기는 좋습니다. 자, 하도현 선수가 넘어졌는데 네. 자, 최태혁 선수가 일으켜 세워줬어요. 네, 부상이는 아니, 네,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좀 부상 없이 게임을 좀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자, 3대3 농구가 몸싸움이 거친 만큼 선수들의 네. 부상 위험 역시나 좀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바닥 플로어도 약간은 그 기존 뭐 오디오 농구 플로어보다는 약간 거친 면이 있고 그래서 네. 자, 오른쪽 코너에서 이번에 2점 슛을 성공시켰네요. 네. 자, 4대2 2점 차. 박민수가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하도현 반패스. 백민규 왼손으로 성공합니다. 곧바로 빠르게 던졌어요. 안 들어갑니다. 경희대 역시나 외곽에서의 슛을 상당히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박민수 2점 슛. 방울실 슛이 안 들어가네요. 자, 리바우드 최태욱 오른쪽 코너. 파울입니다.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최승우가 반칙을 만들어냈고 경희대가 공격권을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뭐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뭐 선배들을 만나서 네. 게임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젊음입니다. 저 젊음, 체력. 자, 최태혁 선수가 또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아주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김민섭. 자, 리베 맞고 나온 볼 본인이 리바운드한 이후에 왼손으로 성공합니다. 인승찬. 지금도 패스키를 완벽하게 읽혔는데요. 인승찬. 하도현 리바운드. 김민섭. 지금 어렵게 패스 연결. 백민규. 최승우의 2점 슛은 조금 짧았습니다. 네. 약간은 무리한 공격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어떤 동작 그러니까 뭐 가운데에 자리를 잡는 뭐 센터 포지션 자리를 잡는 선수한테 볼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좋은 타이밍의 어떤 패스 연결로 인해서 거기서 받은 패스를 링으로 드라이빙을 해서 아주 디펜스의 어떤 움직임 균열을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이 확률도 높고 또 상대가 또 리바운드 단속도 힘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필요한데 그냥 사람을 세워다 놓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샷을 시도하는 것은 뭐 들어가면 다행인데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리바운드를 가져올 확률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바운드를 경희대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네, 수 있었고요. 지금 그런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도 조금은 그쪽에만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뭐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니까 열심히 플레이 만들고 샷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형들한테 이길 것이라고 열심히 뛰어들어서 또 리바운드를 하고 어떤 그런 동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태욱 선수가 리바운드 골 밑에서 네.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잘 잡았는데 네, 마지막 볼 단속이 좀 안 됐습니다. 네, 자 백민규가 득점합니다. 8-4 넉점차 더블 스코어. 반칙은 현재 경희대가 세팅 파울 3개를 기록합니다. 박민수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경기를 오늘 치르기 전에 박민수 선수와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네네. 자 코로나 이제 자가격리 때도 그렇고 현재 몸이 굉장히 다운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뭐 얼마 전에 또 뭐 국제대회도 다녀왔고 해서 네. 오늘 미성준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뭐 거기에 누적된 피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선수들이 한번 피로해져서 좀 다운이 되게 되면 회복하는 것이 또 의외로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지금 경희대의 공격은 좀 어땠나요? 네,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네. 네, 뭐 빈 곳을 잘 찾아서 그 부분에 볼이 정확하게 패스가 돼서 또 디펜스를 보고 한 타임 죽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슛을 연결하는 아주 좋은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백민규 선수의 발에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자 청춘 코트를 불태워라 뒤에 이제 유니폼에 써 있는 글귀인데. 자,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그 청춘을 이 코트 위에서 정말 불태웠으면 좋겠고요. 네. 하도현이 외곽으로 빼준 뒤에 김민섭. 김민섭 불발. 리바운드 인승찬. 지금도 슛이 좀 급하죠. 급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쉬었겠지만. 네. 자, 스크린을 이용하는 듯 했는데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했고 하도현 림 통과. 12-5. 7점 차. 오른손으로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김민섭. 아 지금은 조금 패스가 높고 강했어요. 네 패스의 방향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자, 장종호가 나오고 자, 최승우가 다시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김민섭. 박민수. 박민수 선수는 몸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원래 박민수 선수 그다음에 저기 김미섭 선수 네. 상당히 그 슛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 그렇죠. 네. 김민섭, 박민수 모두 엄청난 슈터의 역할을 네, 또 해주고 네, 있고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 하도현 선수는 조금 슛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뭐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이점 슛도 아주 뭐 가볍게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태욱의 자유투 들어갑니다. 12-7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우선 팀 파울의 개수는 조금 비슷해요. 3개와 4개.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희대가 자, 팀 파울 개수가 한 개 더 많은 상황. 하도현 뒤에서 블락슛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조금 요거는 지금은 조금 뭐 더킹 모션으로 상대를 좀 따돌렸으면 했는데 네. 그냥 뭐 조금 안심한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뭐 이쯤이야 했는데 네 블락을 다 오마였습니다. 4분 안쪽으로 남아 있는 시간. 김민섭 안 들어갑니다. 네. 자 하늘 내린 인재는 첫 경기부터 이제 먼저 스포츠앤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박민수 이번 경기 역시나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던진 볼은 자 불발된 이후에 하도현 하도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오도요 경기에서는 여기 지금 라인 3포인트 라인이죠. 네. 네, 3점 슛이면 3점 슛 들어갔을 때 2점하고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더블로 지금 3대3에서는 2점과 1점입니다. 거의 더블로 지금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지금 오디오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뭐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고 또 본 자기의 팀의 사기를 올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확률적으로 보면은 1점 슛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움직임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뭐 이건 뭐 오디오든 3대3이건 그 우리 선수들이 어떤 좋은 포지션에서 리바운드를 준비할 수 있게 예, 하면 한 상태에서 슛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또 우리 팀이 또 볼을 소유권을 가져올 확률이 많게 되고 슛이란 건 자꾸 시도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또 이게 또 뭐 들어갈 수 있는 또 감이 또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누가 더 원활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늘 내린 인재가 조금 앞서고 있고 네. 지금 나오는 부분은 무리하더라도 던졌어야죠. 그렇죠. 블락을 당연히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안에서 나오는 볼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볼 이런 볼은 던져줘야 됩니다. 뭐 평소에 뭐 선수를 연습할 때도 저기 슛을 던지는 선수는 밖에서 던지고 한 선수는 밑에서 주워주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 전 장면을 우선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최승우 선수가 멈칫하면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네, 걸렸거든요. 네, 네. 아, 박민수의 패스. 자, 탄성을 자아내는 패스가 나왔고 자, 또 한 번의 경희대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백민규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14-9 두 팀의 점수차는 5점 차. 자유투 실패. 자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및 하도현 장조호가 빠르게 던졌습니다. 네. 김민섭 장종호 어우 지금의 인증찬 네 지금 동작에 티빈이라고 하는데 저 네. 저 부분은 그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뭐 외국 선수들 뭐는 굉장히 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간단한 동작 하나로 리바운드와 득점을 동시에 하는 그렇죠. 네, 그런 효과가 있죠. 네, 자 김민섭 차트 들어갑니다. 자 경기대는 이제 팀 파울 개수가 6개. 점수 차가 조금 많이 벌어졌어요. 네, 2분의 6점.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장종호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죠. 거죠. 예. 네, 암만 급해도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백민규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렇게 잘라 돌아서 넣든지 네. 오면은 패스아웃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종호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자 리바운드를 뛰어줄 선수가 이번에도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동작이 끝나고 자 이제 뭘 해봐야지 하는데 던져버립니다. 네.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약간의 힘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자 두 명의 선수가 박민수 선수를 방해했는데요. 결국 반칙이 선언된 이후에 자유투 두 개를 가져오는 박민수입니다. 박민수의 샤이트 투샷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1분 23초를 남겨둔 경기 시간 속에서 하늘 내린 인체는 경기를 끝까지 안 하고 21점을 넣는 게 목표겠죠. 네, 그렇죠. 뭐 경희대학교는 지금 뭐 시간상으로 좀 점수를 봤을 때 어려워진 상황입니다만은 뭐 지금 뭐 첫 게임이고 네. 뭐 최강팀을 만나서 어떤 뭐 먼저 3대3 코트에 감을 익힌다? 네. 뭐 그런 쪽으로 뭐
나름 위안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게임에 하늘 내린 인재를 상대로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래요. 네, 네, 상당히 뭐 파이팅 있고 네. 나름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몸싸움하는 모습은 네,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 팀들과의 경기에서 경희대의 모습이 더더욱 조금 기대가 되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시간 18대 11 최승우. 자, 하도현이 볼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김민섭 림 통과합니다. 자, 경기를 끝내는 데까지는 이제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하늘 내린 인재. 오. 자, 경기를 역시나 외곽으로 응수를 한번 해봅니다. 하도현, 김민섭. 네, 끝내겠다 이거죠. 자, 강한 포스트업. 김민섭이 본인. 반칙을 가져왔고요. 자, 충격 이후에 네. 코트 위에 넘어져 있는데 네, 큰 부상은 네, 위에 뭐 얼굴 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부축을 받으면서 네, 일어섰고 네. 약간 경희대 선수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네, 조금 워낙 높은 선배죠. 네, 좀 의욕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민섭이 자유투를 네. 성공하면서 양 팀의 경기가 네, 종료가 됐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경희대의 경기 21대 13으로 하늘 내린 인재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경희대 선수들 역시나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33 코트 처음 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더군다나 좀 가장 강팀을 만나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홍철의 팀과 그리고 조선대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